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야 오늘 시황 쭉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겸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표정이 나아지셨어요. 네. 반등이 괜찮았죠? 네, 오늘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뭐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상승 마감은 언제나 좀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양시장 기관 외국인이 동시 순 매수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코스피는 1.1%, 네. 코스닥은 2.4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가가 고가를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런 상승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물 역시 장 마감 때 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고 현재 나스닥 선물 역시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내일 시장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거래 대금은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5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2.4조 원 줄었고요. 코스닥 역시 12.8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1.1조 원 줄어든 그런 거래 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보였다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물리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을 거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자율반등에 의해서 이제 뭐 지금 당장 축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 하기보다는 좀 관망의 자세가 오늘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장 초반에 이제 주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 초반에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시 넘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제 266명으로 발표가 났죠. 물론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세가 꺾였다라기보다는 주말이라 검사자 수가 적어서 이제 줄었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이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약간 좀 주춤해졌다라는 그런 관점에 시장 대응이 나타나면서 이제 낙폭과 대주들이 반등이 나왔고 가장 먼저 올라왔던 섹터는 5G 네.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된 풍력, 태양광,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가장 먼저 반등이 세게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들 관련된 종목들은 항상 조정 시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도 좀 나타났다라고 보이고요. 오늘 5G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었습니다. 14.1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스페타시스, HFR, RFAIC, 다산 네트워크스, 뭐 KMW 등등이 이제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통신 장비주들은 회사 이름이 너무 어렵게 지어요. 그죠? 영어. 네, 영어가 많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풍력 태양광에서는 이제 유니슨이 최근에는 유니슨이 풍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역시 22% 넘게 상승을 했고요. 태양광에서는 OCI가 11%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존에 계속 수주가 들어오면서 계속 흐름이 좋은 CS윈드 6%, 그리고 자회사인 CS 베어링 역시 4.49%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서는 코스모신 소재가 8.87%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SKC가 7.72%, 그리고 뭐 V원텍, 동화기업, 일진 머티리얼즈, 삼성 SDI까지 3%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언택트 관련주 역시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장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중심을 잡아주고 원격 근무, 뭐 온라인 교육, 음식료, 게임주들 이제 비대면 관련주들이 오늘 역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오늘 미국에서 미국 FDA 혈장 실효제 긴급 사용 승인 발표가 났었죠. 그래서 아침에 녹십자가 강하게 시작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말 이제 관련 있는 이 녹십자 관련된 종목들은 아침보다는 좀 밀렸어요. 근데 반대로 코로나 백신, 치료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대웅, 동화약품, 뭐 셀마테라퓨틱스, 시젠, 소마젠 등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어찌 보면 혈장 치료제가 나오면 경쟁자들인데. 네. 그렇죠. 네. 혈장 치료제가 치료제로 승인이 돼서 보급되면 다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드는 진단 이제 혈장 치료제는 예, 그런 기존에 이제 네, 걸리신 분들이 네. 이제 혈장을 제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장 치료제는 정말 위급한 분들 중심으로 좀 수요가 있겠지만 이것을 이제 백신처럼 뭐 이제 몇억
집계를 이제 하기에는 좀 힘들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걸리신 분들, 완치한 분들한테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제한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FDA가 백신을 더 빨리 승인 안 하고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음모론을 제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부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이 돼요. 아,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지금 이제 백신이나 이런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혈장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먼저 뉴스가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기대감이 발현된 거는 혈장하고 물론 경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경쟁이 아니라 아, 이제 나머지의 그런 관련된 치료제, 백신 이런 된 종목들도 이제 빨리 승인이 되겠구나 네. 아, 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움직였던 것 같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도 화웨이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반대급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분에 납품되는 중저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오늘 강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혜성 옵틱스 17% 넘게 상승했고요. 나무가 옵트론텍, 코렌 등등이 이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의류 관련주, 통신주 역시 그 상승 흐름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의 히어로는 LG 디스플레이였어요. 여기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15% 10% 중반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워낙에 대형주 중에 제일 많이 하락한 종목이죠. 네. 왜냐하면 실적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LCD 부분에 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많이 이제 거기에 좀 치였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난 7월 LCD 패널 가격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자체적으로는 중국의 광저우 공장이 이제 OLED 관련된 대형 OLED 패널을 이제 풀가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3분기에는 턴어라운드가 되겠구나라는 보고서도 나왔고요. 뭐 그런 것들이 힘을 얻으면서 오늘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10% 중반대 상승으로 보였고요. 오늘의 히어로는 LG 디스플레이였다. 이렇게 오를 때 됐다 이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네, 수급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2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31억. 그러니까 이제 무늬만 매수가 들어왔죠. 기관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수급의 원인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외국인이 뭘 샀냐? 셀트리온 제일 많이 샀습니다. 643억 원. 삼성 SDI, 카카오, 네이버, 신풍제약, 휠라홀딩스 등 중심으로 100억 원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제일 많이 샀어요. 262억 원, 그리고 네이버, LG 디스플레이, LG전자, OCI,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가 수급은 더 좋아요. 외국인이 1647억 원, 기관이 997억 원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시젠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421억 원 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메지온, KINX, KINX 빼고는 전부 바이오 종목을 네.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18억 원 제일 많이 매수했고요. 서진 시스템, 제넥신, 서울반도체, 상하프론테크, 알테오젠 등을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요. 기관 매수를 보면 바이오가 물론 중심에 있지만 서진 시스템 통신 관련된 종목 그리고 서울반도체는 LG 디스플레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역시 코스닥에서는 LCD 대표주인 서울반도체의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첨생법 관련해서 종목들을 많이 이제 언급을 했었고 저희 채널에 올려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오셨었는데요. 네. 오늘 첨생법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중에서 대표 종목이 제넨바이오라는 종목은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은 여러 가지가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시세를 냈고요. 예. 원래는 이종장기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첨생법 관련된 그런 종목에 들어가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제주도부터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 또 들잖아요. 그래서 폐기물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는데 동사는 또 폐기물과도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도 연관이 있어요. 제넥신과 연관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제넥신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백신도 연관이 돼 있고 백신 사업도 하고 폐기물 사업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종 장기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면서 오늘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언급됐던 첨생법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4에서 10% 상승을 보였다라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첨생법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발효가 되는 날이에요. 이미 통과는 됐고 네. 네, 유효기간 거쳐서 이제 금요일 날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 월요일 날 벌써 이렇게 시세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번 주 계속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어떤 법이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첨생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동안 바이오 쪽에서 있던 종사자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 통과 유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 첨생법이란 이제 첨단 재생 의료 그리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첨단 재생의료 관련된 임상연구의 법적 기준을 마련한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종장기라는 건 이제 보통 돼지의 이제 장기를 이제 이식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의 이제 이 장기 이식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 거를 가져오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제 이종장기 분야의 연구가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번에 이 법을 통과되면서 시작이 되면서 이종장기 뭐 이런 쪽에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큰 또 반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넨바이오 같은 종목이 이런 이종장기 관련된 종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미중 갈등 격화 가능성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외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거나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부터 4일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미 이제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끝났죠. 온라인 전당대회로 대체가 돼서 이제 조 바이든을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제 했고요. 이제는 공화당 차례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4일 동안 한다는 거고 차이는 코로나19에도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오프라인 전당대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이제 매일매일 다른 연출을 하고 화려하게 한다라고 하고요.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할 예정이고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이제 뭐 수락 연설도 하고 뭐 개회하면은 개최 관련된 또 연설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언급은 중국과 관련된 그런 이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쪽보다는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자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중국을 이제 좀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는 이런 관련된 이야기가 이미 지난주에 있었었고 또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데 관련된 종목이 오늘 시간에서도 또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종목하고 관련이 있어요? 종목은 일단 그 이제 이 휘토류 관련된 종목이 이쪽으로 좀 들어가요. 휘토류 관련된 이제 중국이 이제 휘토류 생산 안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고 네. 휘토류를 막았을 때 그 이외의 나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분쟁일 때 이 휘토류를 중국에서 막아버리면 네. 당장에 그러면 일본이 예전에 그 센카쿠 열도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영유권 분쟁이 있을 때 휘토류 관련주를 정말 이제 이제 중국이 막아버렸거든요. 그때 이제 일본이 좀 어려움을 겪었죠. 트럼프 연설이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일 것이다는 그렇죠. 네, 부정적인 관점에서 예.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 나오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시간에서 좀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뭔가 이슈를 만들 거다. 그 이슈는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겠고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부정적일 가능성에 시장은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들으면 되겠어요? 중요한 뉴스들 혹시 네 오늘 말씀드린 그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첫날인데 시장에 반등이 나왔고 그 시장의 또 하나의 중심이 바이오 종목 안에서는 첨생법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종목으로는 오늘 좀 히어로였다. 그리고 근데 첨생법이라는 게 네. 그게 어떤 걸 지원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이쪽은 아무래도 사람과 관련돼 있거나 예. 그런 좀 윤리적인 문제가 좀 많이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못했던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는 그런 연구를 그동안에는 못했었습니까? 아니, 연구는 했는데 네. 그걸 이제 실용화 시키는 데에는 법과 윤리적인 문제 여기저기 많이 걸리는 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반 뭐 4차 산업을 갈 때도 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약간 그 포괄적인 그런 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법을 이제 포괄 옛날에 이제 건건이 이제 걸리면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일단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고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포지티브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 이 바이오 쪽에서는 아니면 윤리적인 사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서 이거는 연구 개발할 때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쪽 종사자들은 근데 그게 안전성 테스트가 다 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럼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그랬죠. 뭐 그 부분은 제가 네. 좀 더 공부를 해서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첨생법 관련된 그 민감한 이슈랑 관련된 부분이 이제 줄기세포 네. 그리고 이제 재생의학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종 장기 이런 쪽이 좀 더 굉장히 민감하다. 그런 것들이 부분. 그동안 잘 안 됐던 게 연구 결과나 혹은 뭐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 거지. 네. 정책 때문에 안 됐는데 이번에 된다고 보기가 좀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허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는 예. 아무래도 들어가는 이제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뭐 그런 허들을 거쳐서 물론 나온 그런 제품들이 있죠. 뭐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 같은 제품이 있어요. 줄기세포 연골 치료제 그리고 이제 뭐 파미셀 같은 데서도 이제 나온 치료제가 있는데 그런 건 정말 제한적인 그런 치료제인 알겠습니다. 거고 뭐 좀 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이번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